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낮 1시 3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보고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이 화가 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진에 붙어 있는 설명 제목입니다. 고향 안동 차전 이재명, 영남 선비 정신이 내 에너지의 원천이다. 영남 선비 정신이 내 에너지의 원천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남의 선비 정신이 이재명 정신입니까? 이재명. 그 사생활, 막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저주, 이게 선비 정신과 어떻게 통합니까? 영남의 선비 정신은 어병 정신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영남의 선비 정신이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남침한 공산군을 상대로 소년병, 학도병이 나가서 나라를 지킨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선상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습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영남의 선비 정신이 완전히 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마 이것은 큰 역작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씨는 자신이 안동 출신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경상도에서 표를 얻겠다고 하는데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선비 정신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 뿌리가 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씨가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 점령군입니까? 해방군 아닙니까? 해방군. 아니, 우리가 해방한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한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독립운동도 그 일부의 역할은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서 일본을 패망시켰기에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해방되었으면은 미군을 이렇게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방군이죠, 해방군. 8.15 해방은 해방됐다 이야기합니다. 해방했다 이야기 안 해요. 8.1, 그러나 3년 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겁니다. 이승만의 지도하에서.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더 앞세워야 된다. 그래서 건국절 행사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시대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있는데 건국된 적은 없다. 대한민국을 지금도 사생아로 만들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자가 이재명입니다. 그래 놓고 그걸 선비 정신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분들, 경상도에 뭐 유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모독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선열대를 모독하는 겁니다. 무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을 했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친일 세력이라고요? 아니, 해방된 다음에는 친일 세력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도
다 애국자로 바뀝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친일이란 말은 언제 써야 되느냐 하면은 해방된 뒤에도, 즉 조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따르겠다는 자가 친일파입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특히 좌익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은 조국이 없었어요. 조국이 없으니까 고종과 함께 일본에 복속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독립운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위대하죠. 그러나 독립운동할 만한 용기가 없고, 일단 폭력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일제 시대에 살면서 힘을 길려가지고 언젠가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요사이 친일파로 매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일 세력이라고 이재명 이자가 분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공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친일했다고 한 것까지도 다 용서받는 겁니다. 왜냐? 그때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을 김일성에 갖다 바치느냐의 선택에서 이분들은 일제시대 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쪽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군과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쓴 겁니다. 더구나 이 친일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결국 이승만의 기도를 받았어요. 이 이재명 이자는 이 초대 내각 명단을 아마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초대 내각 명단을 쭉 훑어보면은 거기에는 친일했다든지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독립운동 출신들의 내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출범할 때 친일파가 거의 수두룩했습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숙청했다는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 친일파만 숙청했고, 공산주의자 편에 섰던 친일파들은 아주 우대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 공군은 일제시대 때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군입니다. 김일성의 동생 김명준은 2인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군의 통역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친일파를 청산했다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하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이재명의 이 역사관은 완벽하게 좌익적 역사관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부정하죠.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해놓으면은 한미동맹,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깨지고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나면은 한미일 동맹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내년 3월 9일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과 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완장 찬 사람으로 광복회 회장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웅. 이 사람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나쁜 짓은 언론에 보도된 바 이렇습니다. 김원웅은 광복회 회장입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13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은 들어와서 곳곳에 포고문을 붙였다.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린다.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기에 달렸다. 조선 해방 만세, 이렇게 포고문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시점에 미군이 남한을 점령했다.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이런 포고문을 곳곳에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 군정이 국방성에 남한을 식민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보고서를 올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김원웅의 역사관과 이재명의 역사관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했다는 이야기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서 한국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소련군과 미군이 발표한 포고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고문 그대로 되었습니까? 포고문 그대로 되었느냐 이겁니다.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얼마나 약탈을 하고 급탈을 많이 했습니까? 이 김원웅, 이재명 이 사람들은 역사에 무지하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양쪽을 딱 비교해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소련이 과연 당신들의 운명은 당신이 결정하라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주었습니까? 당장 스탈린이 지령을 내리잖아요. 우선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워라. 김일성이가 소련군 군복을 입고 1945년 9월 대위복장을 하고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소련군 장교로 들어왔어요. 소련군 장교가 위대한 독립투사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칭을 해가지고 가짜 김일성으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헌영과 김일성을 스탈린이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면접을 봐서 거기서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 때는 헌법도 소련에서 만들어주고 국호도 소련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은 한때 공산당의 활동까지도 허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를 허용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승만의 지도에 미군정이 이끌려와가지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미군이 동참을 하고, 그 미군이 참 고맙게도 미군정 시절에 중요한 개혁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미군정 시절에 한국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소련군처럼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급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런 악담을 하는 김원웅과 이재명, 결국 이재명 찍는 거는 김원웅 찍는 거고 김정은 찍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에 투표하는 것은 김정은, 김원웅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3월 9일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이 선거는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이미 들어가서야 할 이런 반문명적이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더구나 민족 반역자 김일성에게 영혼이 팔린 이 세력을 정리를 하려면은 선거가 비슷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전적 구도로 갈, 내전적 상황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압도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분노의 불을 붙이는 이 이재명의 영남 선비 정신 발언, 미군 점령군 발언, 이것은 오히려 이 대한민국 세력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분노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